자, 오늘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을 좀 따로 떼어서 보겠는데요. 3장 끝머리 붙어 있으니까 그저 3장의 결론쯤 되겠지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을 따로 떼어서라도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한번 잠깐만 스케치를 좀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보면 자기가 갇혔었다, 또 갇힌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난, 개인적인 환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엄중한 성경에다가 뭐 자기가 겪었던 그런 개인적인 고통을 왜 굳이 기록을 했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는 없는데, 계속해서 힘겨운 일들이 부닥치고 반복되더란 말이죠. 굶기도 하고, 또 툭하면 쫓겨다니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장소인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연거푸 거듭 반복해서 마주할 때 얼마나 성도였지만 사도였지만 혼란스러웠겠어요. 이게 뭘까? 왜 내게 자꾸 이런 어려움이 거듭되고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3장 앞에 부분의 이야기예요. 아! 이게 나라는 존재의 개인적인 환난의 의미를 넘어서는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시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에 자기의 고난과 환난이 한 부분 이유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청년들도 이런 일을 비슷하게 겪겠죠. 뭐 예를 직장에서도 그렇겠고 캠퍼스에서도 그럴 거예요. 이게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반복될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자기 개인적인 환란의 차원에서만 이해가 머물러요. 그리고 그게 뭔지 또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 비밀을 열어주듯 깨달음을 통해서, 아, 이런 경제적인 핍절, 개인적인 환란이 하나님의 큰 우주적 계획 속에 어떤 작용과 이유로 설정이 되어 있었구나.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더 궁금하죠? 그게 뭔데? 그게 뭐길래? 알고 보니까 교회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는 환난에 공고한 어려운 길로 자기를 내몰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닥쳐진 환난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방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이 개인의 환난이 활용되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의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능력을 통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나님 어디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죠? 우편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상속자만이 앉는 자리예요. 거기 그리스도를 앉혔는데 더 기겁할 일은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고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를 묶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유업을 잇고 그리스도와 왕노로 타며 그 상속자로서 우리를 거기에 앉히셨다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바울이 두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붙잡히고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선 15절을 보시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름을 준다는 말은 창조주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슬쩍 묻어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이름을 누가 줍니까? 제가 이름을 주어요.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주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다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왕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는 그 권리를 아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봤어요. 아담이 이건 곰, 이건 사자, 이건 고양이, 이건 토끼 이렇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담에게 그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름을 준다는 말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5절을 보니까 그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시는 행위자인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헬라 말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파테르. 오, 좋아요. 다시 한 번만. 파테르.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 하나가 뭐냐면 파르티아. 따라서 해보세요. 파르티아. 다시 한 번만. 파르티아. 아, 파르티아가 아니고 제가 잘못 얘기했네. 다시 한 번만. 파테리아. 한 번만 더. 파테리아. 이 말이 아버지라는 파테르에서 파생이 됐어요. 파테리아. 근데 이 파테리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누구에게, 이 족속이라는 말이 파테리아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적인 언어 유희예요. 말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원초적으로 창조하실 때 아버지로서 누구에게 칭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까? 모든 족속에게.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일어나고 자식들이 소도 어미를 알고 외양간이 어딘지 아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게 병이 든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속에는 어마어마한 선교적 미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테르 아버지, 그 아버지는 뭘 파생시켰다고요? 거기서 족속이라는
파테리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천지 만물이 다 아버지로 그분을 높이도록 돼 있어요. 각 족속이 또는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합시다. 근데 아이가 집을 나가고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아이를 찾겠죠. 아유, 그냥 뭐, 없네. 내일 또 한번 찾아보자. 그러겠어요? 그러지 못해요. 찾도록 찾고 찾기까지 찾아요.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아요. 지금 이 14절, 15절의 이 언어의 유의 속에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의 갈급함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파테르 앞에 누가 돌아와야 돼요? 각 족속인 파테리아가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원래 우리가 성경을 읽어온 바로는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서서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해요. 또 구약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죠. 보통 서서 기도를 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가서 서서 기도하죠. 근데 여기는 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귀국을 하면서 뭐 영화나 좀 볼까 하고 K무비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좀 한 번 꼭 봤으면 했는데 시간 관계상 보지 못했던 영화 하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사실 별 기대를 안 하고 보았는데 볼만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최명길 예조 판사가 나오고 김상원이라는 이조 판사가 나와요. 둘이서 격렬한 그 언쟁이 내내 이어집니다. 큰 주제가 뭐냐 하면 살아서 죽을 것이냐 죽어서 살 것이냐, 이게 명제. 그러니까 명분이 중요하냐 실리가 중요하냐. 사실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왕실과 조정의 신하들이 청나라 군대의 습격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숨어들어요. 그리고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 영화는 역사의 사실을 픽션으로 영화화한 거예요. 물론 각색이 좀 있겠지만 바탕은 팩트입니다. 47일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인데 계속 이 둘이가 싸워요. 결국 청나라에서 칸이 성압까지 도착을 합니다. 칸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왕이죠. 그리고 대국답게 그냥 조그만 성을 공격하지 않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 항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15일간 그 신하들이 어마어마한 논쟁을 벌이죠. 결국 항복할 것을 결정하고 말을 타고 왕이 터벅터벅 성 밖을 나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서부터는 걸어가야 돼요, 왕이. 그리고 칸 앞에 도착을 해서 세 번 절을 합니다. 눈밭에 무릎을 꿇고 정말 슬퍼요.
가슴이 아리고 실제 있었던 역사니까 청나라 칸에게 인조 왕이 무릎을 꿇고 9배를 하고 3번 절을 하죠. 그 절하는 행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인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항복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다가 왜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을까요? 여기 아주 깊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일어나야 돼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필요, 어떤 원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결과로만의 기도, 단선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기도의 한 면만을 본 겁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이런 걸 원했지만 우리 그 모범의 사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날 수가 있죠. 너무도 다가온 죽음의 잔의 시간이 혹독이 힘들어서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밤을 아버지하고 깊이 치열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맺어지죠. 홀수만 있다면 아버지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A를 구하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아닌 B를 주시더라도 복종하겠습니다.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는 총각 전도사 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 27만 되면 다 결혼 끝날 때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주일학교 교육전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여러 여선생님들 중에 저 자매만 빼고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랬대. 아 실제 예. 저 자매만 빼고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딱 붙여주더래요. 도망다녔대요. 너무 싫어서. 아 그런데 임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걸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운명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뜻이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모두가 그 사모님에 대해서 평판하기를 최고의 사모, 완벽한 사모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아요. 사람은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화려한 것,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이런 것 따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고 높아요. 믿으십니까? 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이거 어디라고 제가 말을 보태겠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뵐 때마다 은혜가 돼요. 예?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도 너무 훌륭해 보이고, 야, 너 참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순종을 했냐. 예? 아, 그 뒤에 뭐 얘기가 많은데 제가 생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해요. 지금부터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우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면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 모든 나의 미래의 운명을 맡기고 의지하겠다는 항복선언이에요. 맞죠? 예.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겠다는 항복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무당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 옷 색깔만 봐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타로점, 뭐 사주, 그 이런 게 요즘은 이 TV 영향 탓인지 몰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의 놀이 문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놀이로라도 하지 마세요. 흉내라도 내지 말라 그래서 악한 거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선교사님 좀 친구 선교사님 뵈러 출장을 갔었는데 그 친구 숙소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묵는 호텔까지 데려다 준다고 이제 걸어서 신주쿠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12시가 다 됐어요. 인적도 드물어지고 밤도 깊었는데 건물을 이렇게 딱 하나 두고 아, 그 늦은 밤에 여러분 같은 아주 젊은 청년들이 빌딩을 뺑 돌라 줄을 서 있어요.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 한번 따라가 보래요. 뭐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 줄을 따라서 끝을 갔더니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젊은 친구가 양쪽에 등불을 두 개 이렇게 켜놓고 점을 쳐주고 있어요. 점을. 그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 이런 게 얼마 있지 않아 우리나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참 희한한 게 뭐 하나 촉발이 되고 타 문화권에서 생성된 문화가 동기 유발이 되면 그게 즉각적으로 수입이 돼서 그 원조보다 더 부흥을 시키는데 탁월한 민족이에요. 예? 원조보다 또 더 잘하고. 그건 누구 뭐 욕할 거 없어요. 왜 그런 걸 흉내를 내고 그런 걸 왜 받아들이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놀이로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백화점 같은 데 가봐요. 그 코너가 다 있어요, 이제는. 타로 점쳐주는 코너. 그 왜 이런 현상이, 이런, 아, 일본이 얼마나 최첨단 국가입니까? 얼마나 정밀한 국가입니까? 그런데도 왜 그런 게 성행하고 대한민국은 왜 그런 걸 자꾸 흉내내죠?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뭐 손 없는 날, 뭐 기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릴이 따로 어디 있어요? 매일 기릴이지. 에? 자, 월요일은 누구 날이에요?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주일. 화요일은?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릴이 따로 어디 있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라는 말은 그런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운명과 내 시간을 내 삶을 의지하고 믿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쪽으로 가야 성공을 할까 저쪽으로 가야 실패를 할까 이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하시는 복의 존재요 통로이기 때문에 벌판에 갖다 놔도 요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회사 저 회사 그런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사막에 여러분들이 던져져도 여러분들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첫째, 뭘 기도하나.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경건하게 하시오며.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왜? 늘 우리는 불안하고 흔들리니까. 여러분, 거세게 몰아치는 그 강가에 한번 서보세요. 그 물살이 얼마나 급해요. 근데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쓸려 내려가고 떠내려가죠. 거기 서 있는데도 이 근력이 단단해서 강해야 돼요. 그래야 떠밀려 내려가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확 쓸어가려고 오만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 청년들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요즘 무슨 템플스테이션 같은 명상훈련, 수양훈련, 또 휴식 이런 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알아요.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뭘로 강하게 되는가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16절을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사망해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힘줄을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어요. 인간은 개발을 하고 훈련을 하고 수양을 해서 나아지거나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주장을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끊어야지. 안 해야지. 안 돼요. 자기 의지 가지고 안 돼요. 오죽했으면 인간의 의지를 상한 거미줄 같다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나아질 아무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성령님이 이젠 사는 거예요. 그분께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인간을 고치거나 인간을 개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새롭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고요. 믿습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저를 보실까요? 바울이 두 번째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A4 용지에다가 빼곡하게 Love is, 사랑은 나누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은 배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달달달달달 밤새 외웠어. 그럼 사랑 끝? 다 된 거예요? 사랑이 말이나 학습이나 암송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랑은
경험으로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다시요. 사랑은 경험으로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림에 폭포를 봤어요. 이야, 되게 멋있겠다. 아, 여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 폭포 앞에 갔어요. 뭐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런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그 물 쏟아지는 그 폭포 소리에 그 물줄기를 눈으로 직접 봐요. 2D로 보다가 4D로 본 거예요. 4D. 예? 이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 말고요. 근데 저 밑에 보니까 그 폭포 밑을 지나가게 하는 유람선이 하나 있어. 나야가라에 가면 그런 배들이 돌아다녀요. 배를 타고 우비를 뒤집어 쓰고 이제 그 폭포 밑으로 들어가와요. 그러면 4D로 보던 거하고 차원이 같을까요? 또 다를까요?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사랑하면 로마서 5장 8장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는 갈보리 언덕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19절을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깨달아. 이건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진득한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40, 50대 남자분들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에? 그 심산주곡에 아무도 없는데 강아지 몇 마리 데리고 소 키우고 닭 키우면서 거기서는 누가 시비를 걸지도 않고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거기서 누구랑 사랑을 하며 누구랑 사랑을 배우겠어요? 그 개들하고 닭들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써있나 여러분 18절을 잘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어요. 자, 앞을 보실까요? 사랑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겁니다. 다 고슴도치처럼 가까이 갈수록 서로를 찌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저서부터.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배려하는 법을 훈련하고 절제를 배우고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걸 배우고 어떤 형제가 공고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나눔을 통해서 형제가 한번 크게 회복이 일어나고 그 형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또 비슷한 처지의 형제들에게 내가 다음에 이런 일이 있는 형제들이 내 옆에 누군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우리 간사 형이 나한테 해준 것처럼. 그거 저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심산유곡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연습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디 안에서? 성도와 함께 그랬어요. 성도와 함께. 교회는 완전한 데가 아니에요.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문제가 많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나? 19절 보시면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은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까지 이를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를 것이 분명해요. 왜?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중간에 내가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깨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 마지노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상처도 받고 상처도 경험하고 주고받지만,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그래도 교회만이 소망인 이유가 있어요. 아, 목사님 3부 예배 때인데도 이렇게 기운이 넘치는 거 보니까 아, 잘 쉬고 왔나 보다. 잘 쉬었어요. 잘 쉬었어요. 정말 잘 쉬었어요. 자, 그 이유를 띄워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읽습니다. 첫째, 왜 교회를 통해서만이 소망이 있는가? 첫째, 시작. 능력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은 이 세계와 이 세상의 경영을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셨다고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가 왜 소망이야,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지금 설명이에요. 자, 세 번째, 시작. 교회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 교회의 능력은 너희 1년에 예산이 얼마야? 몇 명 나와? 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 의사들이 몇 명이야? 이런 게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의 어떤 조건에 교회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그분의 사랑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이다. 하나님의 행동 원칙은, 기초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에요.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들이 또 걸그룹이 부르는 노래라든지, 가만히 우리가 그거를 은혜로 받으면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속에. 예? 저희 그 학생 때 불렀던 유명한 노래 중에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그 주님으로 바꿔봐요. 그런 복음송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통일하도록 돼 있어요. 성속이 우리에겐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기타를 가지고 술집에서 띵까띵까 하면 그건 세상을 위한 악기가 되지만, 여기서 우리 강 목사님이 어깨에 메고 그 줄을 튕기면 주님을 높이는 노래가 되잖아요. 예? 옛날에 저희들 교회에서 기타 쳤다가는 뒤통수 맞고 그랬어요, 장로님들한테. 그래서 저희 나이 비슷한 사람들이 다 뒤가 납작해요. 하도 여기 맞아가지고, 교회 다닐 때. 기타 치면 진짜 그 뭐라고 그러고 야단쳤어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첫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 일어나십시다.